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프리티가든입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네, 요즘 날씨도 많이 더워서 고생들이 많으시죠? 특히 다육이들이 어떤 때는 하나 둘 가기도 하고 할 때는 속상하실 거예요. 그렇지만 이런 여름을 또잘 견디고 8월 중순이 지나고 9월 찬바람이 불 때쯤 9월부터는 또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예쁜 또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구도 막 달아주고 색감도 거하지고 하면은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겁니다. 아,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별빛 농원을 2탄까지 보여드렸잖아요. 제가 그날 이제 인천에 친지 방문을 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얼핏 본 다육 농원인데요. 아, 제가 진짜 거기서 계속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. 다른 데서도 물론 많이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봤지만 거기처럼 여름에 특히 딴 때도 아니고 여름에 이렇게 한여름에 8월에 그렇게 잘 키우신 다육 농원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막 정말 많이 많이 담아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고요. 돌아오는 길이어가지고.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음에 몇번더 방문할 예정인데요.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날 영상을 많이 찍느라고 많이 데려오고 싶은 아이들이 많았었는데, 또 불구하고 그냥 처음에 골라놓은 거몇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제가 별빛 다육농원에서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온 다육이들을 좀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해요. 처음에 제가 세 가지 산 거, 요거는 이제 5,000원에 세 개를 주고 산 거, 세 가지 보여드릴게요. 가격도 참 저렴하고 착했던 것 같아요. 가격이 세 개에 이게 5,000원을 주고 샀거든요. 세 개에 5,000원짜리가 데려오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솔직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도 못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좀 가지고 있지 않는 특이한 아이들을 좀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. 요거는 패러독스라는 아이예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다육농원의 사장님께서 이 다육이를 골라주시면서 그 중에서 좋은 다육이를 골라주셨는데 어떤 다육이를 골라주셨냐면요. 뭐 입장이 이렇게 두꺼운 거는 옛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. 얇은 거보다는 좀 두꺼운 거. 두꺼우면서 이렇게 자구가 같은 가격이면 하나라도 더 달린 아이가 똑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자구가 하나라도 요 밑에 하나라도 이렇게 더 자글자글 달린 아이 요런 아이를 데려오게끔 하시더라고요. 제가 골라달라고 했더니. 네. 그리고 요 패러독스가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 이렇게 파랗지만 여기 주위에 좀몇개 조금 물들은 것처럼 나중에는 이렇게 햇볕에 달달 달구면 물이 예쁘게 듭니다. 그리고 요 패러독스도 저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국민다육이기 때문에요. 초보자분이 가격도 저렴하면서 키워보기에 괜찮은 이렇게 군색으로 자라는 괜찮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. 네, 패러독스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팅커벨이에요. 저는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좀 인터넷으로 요게 진짜 이름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거든요. 근데 요거는 팅커벨이 요렇게 입장이 얇은 거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. 좀 약간 동글동글 두꺼운 팅커벨도 있더라고요. 요것도 사장님께서 이제 팅커벨이라고 이렇게 써주셨고, 저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얇은 입장에 팅커벨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팅커벨이 이름이 참 예쁘잖아요. 뭐 천사 같고, 마법사 같고, 팅커벨. 네, 요것도 햇볕에 달달 구우면 여기 가장자리에 물든 것처럼 나중에 가을부터는요, 이렇게 보라와 분홍색으로 예쁘게 물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특이한 희귀종이에요. 꼭 상어 같기도 하고 상어 이빨 같기도 하고 참 특이해서 데려왔거든요. 이거는 약간 선인장가인 것 같은데 노도황파. 이것도 뭐 키우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. 참 특이하게 생겼죠. 네. 그래서 요거 세 개에 5,000원에 노도황파 거의 사해파나 뭐 그런 쪽의 종류일 것 같아요. 요것도 노도황파. 요게 꽃이 피면 뭐 사해파, 미파 뭐 이런 저기처럼 민들레 꽃처럼 그 노란 꽃이 피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것도 아마 동양식물일 거예요. 노도 황파인 거 보니까 사해파, 미파 뭐 이런 게 동양식물이거든요. 예,
그래서 이것도 튼튼하게 자구가 다글다글하게 달린 것을 데려왔습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골라오실 때 이렇게 좀 자구들이 다글다글 달고 온 것을 데려오면 더 이득이 될 것 같죠? 그러면 지금 또 제가 요거는 이제 국민다육이로 세 개를 이렇게 5,000원에 세포트 데려왔고요. 가격이 저거보다는 좀 센 거. 네, 먼저 레드법사를 보여드릴게요. 레드법사는 제가 이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좀 특이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거든요. 그런데 보니까 그 안쪽에 다른 것도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자구가 여기 몇 개 달렸는지 몰라요.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자구가 밑에 여기 가운데 밑에만 다섯 개 달리고 요거까지 여섯 개, 일곱, 여덟, 아홉 개. 아홉 개가 달린 게 요게 4,000원입니다. 가격 진짜 저렴하죠? 요게 이제 아직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홍, 주황 뭐 이런 걸로 물이 들고 있는데 레드법사인 거 보니까 빨간색으로 아마 물이 들 것 같아요. 가을이 되면. 네, 이렇게 이제 고르실 때 이제 이렇게 똑같은 4,000원의 가격이라 할지라도 요 자구가 하나라도 더 달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골라오시면 좋습니다. 초보자분들 골라올 때. 저도 꼭 이렇게 고를 때 이렇게 자구를 꼭 세보거든요. 네, 자구를 세서 하나라도 더 달린 아이를 이렇게 또 입장도 좀 두껍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요. 키우기도 쉽고요. 자구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원래 자구 하나에 막 1,000원, 2,000원씩 하는데 요거 하나에 1,000원이 더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구가 하나라도 더 달린 것을 사오면 더 이득입니다. 그리고 요거 홍포도 5,000원 줬습니다. 홍포도도 아직 물은 많이 안 들었어요. 근데 이제 홍포도는 이렇게 포도 알을 많이 닮았고 요게 홍포도인 게 이제 나중에 붉은색으로 붉을 홍자거든요. 붉은색으로 여기 이제 주황색, 빨간색으로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조금 지금 들었는데요. 이제 가을부터 햇빛을 달달 구우면 예쁘게 물이 듭니다. 그리고 요것도 제가 이제 사장님께 좀 한번 어떤 게 좋은 건지 골라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자구가 다글다글 달린 거를 골라주셨어요.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린 거를 골라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요번에 또 확실히 배우고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자구를 자글자글 달았으니 이거는 이제 제가 좀 큰 분에 옮겨 심고 영양제 많이 주고 또 흙도 흙을 심을 때 뭐 상토육, 아사, 사 같은 경우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그 흙으로 사를 심어주면은 이게 좀 크게 자라겠죠. 지금 조그맣게 다글다글 하지만 크게 자라고 하고 싶으실 때는요. 상토육, 마사토 4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웬만큼 크게 키우셔갖고 얼굴을 좀 예쁘게 키우고 싶으세요. 그러면은 4:6으로 키우시면 됩니다. 4는 상토, 6은 마사토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되고요. 오늘은 잘 키우는 것보다는 다육이를 데려오실 때 초보자 분들이 데려오실 때 다글다글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 있는 것을 똑같은 가격이면 자구가 하나라도 더 달려 있는 것을 골라오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육이 고르는 법도 알려드렸고요. 그리고 이렇게 거기 별빛 다육 농원이 인천의 구월동에 있더라고요. 거기가 은근히 가격도 싸고 아이들이 참 튼튼해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다육이 데려온 거 언박싱도 하면서 다육이를 고르실 때의 주의점 및 다육이 고르는 법을 좀 알아봤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날씨가 덥지만 시원하게 즐겁게 상큼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고요.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아마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니까 비가 요즘에 막 소나기도 오락가락 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다육이들을 돌보시는데 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좀 최대 고비인 것 같아요. 지금부터 한 1주 내지 2주만 잘 견디면 요 아이들이 아주 또
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고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이오니 조금만 더 고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